정부가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전국 9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모두 75억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동해시와 인제군이 뽑혔습니다. 동해시와 인제군은 행정안전부 지원에 따라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교통체계와 스마트 주차장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인 AI, 스마트 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